희망감을 찾으신 또 분이죠.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출연자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사우스포 네 분께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자, 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정일. 네? 김정일? 아니야, 아니야. 아, 김정일 젊었다 아닌가요? 저는 안 알죠. 아니야, 인민군, 인민군 대조. 전철호 씨. 아, 저는 아니까 얘기 안 합니다. 아, 제가 가르쳐줬어요. 모르죠? 알아요. 아세요? 뭘 알아요? 김종숙이. 그렇습니다. 알잖아. 네. 아, 바로 김정일의 모친 김종숙인데요. 어? 이 초상화의 실제 모델이 지금 바로 여기 이곳.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우와, 부탄 1호 공문 배우 주승영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 1호 공문 배우 주승영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 배우라고? 네. 공문 배우. 공문 배우. 네, 전 북한 1호 공문 배우 하면 바로 김일성의 역할. 김일성 부인의 역할, 그래서 김일성의 직계 가족 역할을 하는 배우들은 다 1호 배우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1호 배우. 네. 그때 김정숙 역을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오디션 같은 것도 보셨나요, 혹시? 네, 오디션이라기보다 전국적으로 미인들이 선발됐습니다. 네, 53명이 선발됐고, 그 53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근데 사실 키가 제일 작은 내가 합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왜서 합격이 됐을까? 네. 알고 보니까 김정일의 엄마가 저처럼 키가 작은 아담 체구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합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호위총국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김일성 정치대학, 용화인국대학, 우망무용대학, 김일성 군사대학 다섯 개 대학이 특별 교수진들이 모여졌습니다. 그리고서 한 명을 놓고 단꺼번에 다섯 개 대학을 마스터해 나간 이런 가정 교육 훈련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하루에 13시간, 16시간, 18시간씩 이렇게 훈련 받을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서 김일성께 선을 보이는 공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연에 바로 어머니 배역을 뽑았습니다 하고 김일성께 보고가 됐는데 김일성을 모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 호위사령부 배우들이 모두가 다 대기하면서 관통훈련을 하면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장을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짜 한 달 동안을 연습을 하면서 무대에서 관통훈련을 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무대가 딱 막이 닦이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군의관 동기가 다가와서 저에게 주사 두 개를 놔줍니다. 아, 왜 놔? 네, 그래서 제가 엄마 무슨 주사입니까? 심장 강신제 주사입니다. 엄마 이 주사를 왜 놔줍니까? 부정님께서 입장하시면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심장이 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쓰러지지. 왜냐면 신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운운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울리더니만 빨리 이제는 무대를 한번 열어주는 것입니다. 빨리 이제는 옆에서 나가라고 해서 지금부터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의 탁월한 용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수도의사령부 협수단의 우망무용 종합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합창, 고난의 행군에서 나오는 노래, 장군님이 나눠주신 한옥의 미식가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장군님이 나눠주신 한옥의 미식가루 천만섬 나달에도 비길 수 없네. 오늘도 우리 마음 뜨겁게 울리네.